지난 10월 24일부터 충남 당진에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 기배 종별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자 복식 일반부 경기에서 총 32개 실업팀이 참가를 해서 실력을 겨루었는데요. 그중 요넥스팀의 최솔규, 김재현 선수가 준결승에서 MG세마을 금고팀의 노진성, 진성익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고, 반대편에서는 충주시청의 이상원, 한효섭 선수가 광주은행의 박병훈, 최현범 선수를 준결승전에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실업팀 무대 대망의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의 경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번 코트 출전합니다. 남대단 74번 박상용, 이석찬, 4번 쪽 남대단 75번 정민재, 권건구, 육덕호 남대단 76번 태동우